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한여행을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11일 오후 1시 1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01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유한여행을 생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그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품 사업과 생활 건강 사업, 해외 사업 뭐 폭넓게 구가하고 있는데,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바, 항생제 메르펜, 비타민제 B곰C 같은 것도 이제 영향하고 있고, 유안락스 뭐 에이즈 치료제, 시험관염 치료제, 항생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약들을 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업 하면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데 646건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유한양행의 공장 가동률은 약90% 정도가 돼요.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죠. 또한 계속해서 오창 공장과 중앙연구소의 외형 확장 투자를 강화하고 신규 설비를 들여오는 것과 같이 질적인 성장도 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라이센스 계약도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에클론의 면역 항암제 항체 4종을 계약했고 LEBL 바이오의 면역 항암제 이중 항체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D207이라고 해서 개량된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탈모 치료제 AD208이 현재 임상 3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랭라자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10명 중 3명에게 효과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 전용 신약인데 완전히 판매 허가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 전용 신약 3세대 표적 항암제였던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이 조건부 판매 허가 똑같이 나왔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독성에 의한 피부 부작용과 미비한 효과 때문에 개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네. 존슨앤존슨의 이제 폐암 약보다 약 효과가 떨어지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폐기 처분이 된 거죠. 네. 자, 그럼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이 0.62 정도 되는데, 400원씩 이번에도 이제 배당한다고 해요. 현금 흐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를 생각하시고 넘기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은 4조 2천억, 발행 주식수는 6,997만 주, 그리고 유동 주식수는 5,234만 주로 확인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매출액 부분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이 올랐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거는 이제 매출액 증가는 이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매출 증가하고, 이제 라이센스 수익이 증가했고, 또 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군포공장 매집 매각 처분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수익이 좀 증대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이제 특허 약품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의 최상위권으로 이제 R&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점 효과는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하향으로 전환되는 듯 싶다가 지금 한번 이 지지선, 그렇죠? 1차 지지선 뚫었고 2차 지지선 뚫리기 전에 이제 반등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아직 이걸로 반등됐다라고 얘기하긴 일러요. 이렇게 됐다가 또 이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유한양행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유한양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상단에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녹색 라이브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 1월 4일부터 이제 무료 추천 리딩을 해주신 것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실시간으로 이제 오늘도 3월 9일 화요일이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서 해주시고 계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시 43분부터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 말씀을 남겨드렸고요.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조 지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9시가 되면은 뭐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09시 02분 디지털 조선 현재가 2,970원 기준 매수라고 하고 1차 목표가 3,060원, 손절가 2,820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예, 아주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이제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도 예,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어떤 AP 투자 연구소에 대해서 어떤 이런 홍보 말씀도 이제 해주시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뭐 할인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이제 따라오셔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